문성근, 김여준 씨의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국정원 직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에 부족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요? 단순히 특정 배우 이미지 실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국민들 중에 두 사람이 선택됐나요? 왜 둘의 이미지 실추를 무려 국가의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시도했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된 건 두 사람의 정치 성향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국가의 안위가 아니라 특정 보수 세력에 부역하면서 그 반대편의 진보 진영을 위축시키려고 벌인 정치 공작이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보수가 계속 집권하라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여기서 합성사진이 조잡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잡하게 만든 것이 그 공작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러 산티나게 만든 건데 조잡해서 정상을 참작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더 사악한 거죠. 죄를 더 엄중하게 물어야죠. 저는 이 판결이 납득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 판결이 굉장히 이상한데 왜 이 판결이 이상하다고 하는 언론의 염지 모르겠어요. 어제 JTBC가 논란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논란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이상.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구태타를 하려고 자국민의 총을 쐈어요. 그러면 구태타 시도를 처벌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을 발사했다. 이걸로만 처벌한 거예요. 게다가 총이 빗맞았다. 그러므로 참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구태타 시도를 처벌해야 되는 걸 사격을 처벌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타를 눈 감아준 거죠. 애초에 그 총을 쏜 목적은 구태타인데 총을 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결도 국정원 정치 개입을 빼버린 겁니다. 그냥 사진을 조작했다. 그래서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런데 그 합성이 조잡하니까 정상을 참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좀 본질이 빠졌다.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정열 판사가 오늘 또 안 그래도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였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혐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랄까요. 최순실 1년 전에 시작된 게이트가 일단락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렇죠. 박근혜 정부 관련돼서는요. 네. 고위직들은 다 이제 처벌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고 마지막 그 고위공직자 마지막 수석. 네, 물론 구속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 네. 물론 법정에서 다쳐야 되긴 네, 하는데 그렇죠. 상징적인 구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1년 만에 구속된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기각시키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희가 전망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남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등등등 하는 이유로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김태효 비서관은 그저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가 거의 모였기 때문에 기각했어요. 그렇죠. 네, 이 무너진 이 구속심사의 일관성 문제. 이것은, 이정열 전 판사하고 얘기 나누기로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MB로 향하는 길목만 지금 차단되고 있죠. 예. 김관진, 임관빈, 석방 이어서 김태호 비서관도 똑같은 논리로 구속됐어야 하는, 사안이었는데, 예, 기각됐으니까요.
MB로 향하는 길목만 지금 막고 있다. 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도 구형이 됐죠? 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1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그러니까 구형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구형 직전까지 턱을 괜 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형이 되자 검찰을 노려보면서 법정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는데요. 아악 소리가 법정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아악은 전 국민이 작년 겨울에 많이 외쳤고요. 초기에 이 사태 초기를 되돌아보시면 1년 전쯤에 이런 뉴스가 나중에는 검찰이 부인했지만 초반에는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정호성 비서관 사이에 대화 녹취록을 10초만 검찰이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다. 이제 그 처음 들었던 검찰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 나중에는 뭐 검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예. 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엊그제 법정에서요. 그 일부 나왔죠. 일부. 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인데 대통령이 내일 회의인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물어보라고. 예. 대통령 뒤에 대통령 뒤도 아니죠. 대통령 위에 누군가가 대통령을 대신해 그런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건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이제 처음 접한 사람들이 검찰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최순실 씨 특유의 화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대통령 위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격도 없고 예. 그리고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주장하는 아주머니였고 그 아주머니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결재를 하고 있었다. 충격적이었던 거죠. 예. 아, 그건 전 국민이 그때 외쳤어요. 예. 본인은 현실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인이. 네, 그래서 어제요. 검찰과 특검이 구형을 하고 나서 발언 기회를 얻었었는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주의보다 더한 나라에 살고 있고 천억 원대 벌금은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살아본 적도 없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무슨 일만 이러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예. 본인 머릿속에는 거기가 지옥인 거죠. 예. 이게 자꾸 들먹이는데 예. 전혀 뭐 재판부에도 어필이 안 되고 일반 국민에도 어필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최순실 우병우 상징적으로 게이트가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 예, 그런 두 사건 어제 연달아 있었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세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등 한반도 평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공동저감, 암 관련 의료협정 등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초청했고요. 시 주석은 진작에 검토할 거며 만약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 중국의 사드 보복, 예. 그게 이제 봉합되는, 예. 해결됐다기보다는 봉합되는 수술에 들어간 대단히 중요한 만남인데 이 뉴스보다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더 크게 다루는 것은 사실 이건 국가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입었던 기업의 피해나 또 국내의 뭐 관광 수지 또는 기타 피해가 엄청난데 이 뉴스는 뒷전이에요. 현재 가장 그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거기 가서 기자들이 맞았다. 예. 이게 엄청나게 크게 계속 보도되고 있죠. 예. 네, 폭행 자체가 큰 사건이기도 한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것대로 중요한 사건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한중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사안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안인데 비슷한 정도의 크기나 혹은 기자 폭행의 건이 더 크게 혹은 집요하게 보도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중국 공안이 외신 기자를 폭행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도 그럼 안 되긴 하죠. 당연히 안 되는 예, 예. 일인데 많습니다. 예. 가까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인가요? 이제는 재작년에 중국 인권운동가 푸드창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이 재판이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2년 가까이 재판 없이 구금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관심 대상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기사가 안 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외신 기자들이 법원 앞에 갔다가 두들이 맞았어요. 중국 공안에.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죠. 예.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보도가 최근에 이 사건 발생한 이후에 사실 미디어를 폭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외신 기자 혹은 중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 예. 그 기자들의 의상이 서양 혹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공안에 비하자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항의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맞고요. 우리도 중국에 가서 이 이전에도 이렇게 우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뭐 밀차도 폭행이죠. 예, 또는 뭐 거칠게 기자들을 상대하거나 하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조태 중국 산시성이 있죠. 그 시안에 진시황릉 있잖아요. 거기 청와대 취재기자들이 갔을 때 막 밀치고 그래서 국내선 보도가 그때는 안 됐죠. 그때는 뭐 누가 막았겠죠. 여간. 중국, 근데 또 여기 또 미묘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이 케이스가 좀 애매한 게 행사 주관이 중국이 아니라 코트라였던 행사였고 그리고 그 전시장에서 추천한 사설 업체와 의무 계약을 한 후에 지휘 체계만 중국 공안 안에 하에 있었다.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관계는 이러한데 궁금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이 왔어요. 근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전시장을 빌려서 중국 주최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설 경비 업체와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 청와대 경호실에서 간 게 아니라 한국 사설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다만 한국 경찰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다. 그런데 한국 사설업체 직원이 중국 기자를 때렸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그 사설업체 대표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 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설업체 직원을 대신에 청와대가 나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국비리 3사건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공식적 유감 표명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네, 어제 한국 정부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중국은 그거는 그 사설 업체와 그 계약 관계 맺은 코트라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나올 공사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이건 이거고 이거하고 이 중국 정상 합의 혹은 뭐 사드 문제 해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뉴스를 보면 다 섞여 있어요. 이 얘기하다가 뒤에 보면 다 기사가 맞았다. 기사가 결론 부분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두 개 별개의 사안이에요. 기자들이 근데 여름 받았겠죠. 요거는 좀 더 사실관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라고 어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고려하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 이게 하루 틀도 아니고 어제 얘기하고 내일 바뀌고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에 바뀌고 예. 아, 참 그리고 이 옵션 열기 알바들이 옵션 열기를 떼고 이 기사에 특히 많이 붙었어요. 네, 중국. 그러니까 홀대받는다 봐라. 이런 거. 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자, 틸러슨이 대화하자고 하고 뭐 트럼프의 백악관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는 뭐 올해 내내 있었던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오후 말이 바뀔 때도 있어요. 오전 오후. 예. 지금 뭐 미국의 일관된 정책 지향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기분이 뭐냐 혹은 그 시점에 TV에서 본 게 뭐냐 자기의 말을 TV가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계속 트윗이 바뀌거든요. 뉴욕타임즈가 며칠 전에 트럼프 주변에 한 60명 정도를 그렇죠. 예. 예. 트럼프의 하루를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60여 명을 인터뷰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를 재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한두 사람을 한 게 아니라 60명을 통해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하루를 재구성했는데 TV를 하루 8시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고요. 자기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도된 데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안보 회의를 할 때도 TV를 틀어놓고 있다는 거죠. 네, 소리를 죽여놓고 계속해서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사안 혹은 세계적 사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TV를 옆에 틀어놓고 그때 그걸 계속 본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나 안 나오냐. 왜 이렇게 보느냐. 이건 이제 트럼프 주변에 소위 인사들이 그 이유를 말한, 그 이유를 말했는데 뭐냐면 트윗 할 것을 찾아서 테레비를 본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대통령이. 심각한 중독입니다. 중증. 예, 트위터 네. 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엑스칼리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트위터가. 예, 그렇죠. 아동한테 엑스칼리버가 있었다면 트럼프에게는 트위터가 엑스칼리버라고. 그걸 막 휘두른다 이거죠. 근데 그걸 트윗을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냐면 TV를 계속 본다는 겁니다. 보다가 하루 종일 자기 얘기가 안 나면 화를 내고. 환자예요, 환자, 사실은. 이거 일반인이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하루 종일 8시간 텔레비 보면서 그거 보고 트윗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의사들이 환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있는데 그냥 자연인으로서 환자입니다, 이 상태면. 이런 분이 지금 대북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요. 네, 국세청이 금융기관에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겠다라고 밝혔다고 JTBC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가 적발된 2008년 4월 이후에 4조가 넘는 예금액을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소위 깡통 계좌인데 거기다가 과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니까, 여러분, 삼성이니까. 이거는 저는 국세청이, 오늘 또 저희, 국세청장이었던 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장이요. 네. 청장이었던 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 사안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삼성이라서 가능하다. 예. 조단위를 대상으로 4조, 예. 이렇게 조단위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었던 기회를 국세청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깡통 계좌에 돈 다 빼내고 난 다음 이후부터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율 90% 적용하겠다라고 그것도 뒤늦게 하고 있는데요. 의미 없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말 우리하고는 인권 수준이나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요. 여기는 문제가 많긴 해요. 예. 근데 뭐 사람을 때린다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뭐 기자건 누구건 간에 때리면 안 되는데 공식 행사, 이건 비공식 행사거든요. 더군다나 국빈 방문 중이기 때문에, 예. 예. 자, 요 사안은 앞으로 좀 더 다뤄보고 사실관계 파악해서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안 대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유 대표는 통합 논의를 오래 끌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국민의당 당원으로부터 선물 받은 똑같은 남색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목도리, 예. 요 목도리 퍼포먼스 안철수 대표가 좋아하죠. 2012년에, 마지막. 그렇죠. 예. 유세 때. 노란 목도리였죠. 예. 문재인 후보에게 자신이 메고 왔던 목도리를 매주는 퍼포먼스를 했었죠. 예. 이번에는 이제 남색 목도리를 같은 걸 두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한다는 거죠. 예. 적어도 본인은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쪽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진영, 그 유권자, 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 혹은 뭐 호남 베이스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움직임 탈호남하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 아니라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는 그런 큰 움직임 속에서 이제 바른정당 손을 잡는 거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당기는 세력도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제가 아는 한 혼자서 이렇게 못 움직이는 분입니다. 자기 혼자서 국면을 만들어서 돌파하는 일은 본인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원래 12월까지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였는데요. 이제 당내 호남계 반발의 직면에 있어서 늦어도 1월 안에, 1월 안에는 통합 여부를 결론 짓겠다라는 걸로 바뀐 상태입니다. 예.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움직임은 자유한국당이 와야 되는 그걸 전제로 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군요. 예. 굉장히 재밌는 미니가 하나 준비됐습니다. JTBC 보도였죠. 신화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 이거 이제 회사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고, 그때 트럭도 여러 대 동원됐다. 그리고 다스의 직원 일부는 이명박 사인을 대신하게 됐다. 이런 게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스 직원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관련해서 재밌는 추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스 직원만 동원된 게 아니다. 알바도 동원이 됐다. 예. 자,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저희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사는 40대 뉴스공장 애청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스를 그때는 모르셨죠? 네, 그때는 뭐. 전혀, 네, 전혀 몰랐어요. 다스가 아니었지만, 이름이. 대북이공이었지만. 그런데, 네. JTBC는 이제 다스 직원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근데 그 회사에 일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알바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 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최근 95년도에 나왔는데 당시 그러면 대학생이셨나요? 네네. 네네. 어떻게? 그 책이 친구 소개로 알바는 네. 하게 됐고요. 그 친구는 그 언니의 아는 분의 부탁을 받아서 그 알바 친구들을 있으면 네.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게 됐고 뭐 시간 뭐 페이가 괜찮아서. 예. 뭐 친구들이나 아는 동생들 모아서 이렇게 몇 번 저는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름아름으로 페이가 괜찮았다고 네네, 했는데 아름아름으로 네. 페이가 얼마였나요 하루에?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15,000원 정도 현금으로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당일날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간에 비해서 큰 돈이어서 되게 꿀알바였거든요. 꿀알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저는 두 번 정도 했는데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그때 그 소개를 해줬던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네. 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말에 그 친구는 베스트셀러가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 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 너는 아마 두 번 이상 했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2회 이상 하셨고 네. 본인은 친구는 네. 베스트셀러 있는 동안 내내 했고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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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책을 일반인 척하면서 구매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종로에 그 대형 서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종로에서 제가 이제 일단 집합을 해서 네, 일단 집합해서 네, 그 봉고차를 이제 가지고 골목에 세워놓으시고 그 봉투에 현금, 그러니까 만 원짜리 같은 봉투를 한 명씩 주세요. 이걸로 책 사라고? 예. 네네네. 그 책 구입 비용을 받고, 그걸 이제 뭐, 교보 가서 사고, 사서, 무거우니까 봉고차에 싣고, 다음, 서점으로 갔다가, 또 이제 싣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 이제 구매할 때, 예. 꼭 계산대를 나눠서 소량으로 시간차를 두고 사라고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한 번에 많이 사면 의심 받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좀 소심해가지고, 이제 두세 권씩 이렇게 샀었거든요. 사서 하고, 근데 이제 제 친구 말에 의하면, 회차가 거듭될수록
수량이 그걸로 안 됐었는지 더 많이씩 사라고 지시를 하셔서 한 번에 막 10권 사는 친구도 있고 한 번에 막 40권을 사서 혼난 친구도 있고 40권 예, 막 그리고 뭐 그 계산대 직원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얼굴을 다 외워가지고 예, 이제 오면은 아 쟤네 또 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창피하게 그걸 했다고. 한 번에 몇 명씩 조를 짜서 움직였습니까 그때?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열 몇 명 정도씩이었고요. 뭐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나중에는 더 많이 데리고 올수록 좋다고. 그래서 뭐 대학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동원돼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책을 이제 그럼 한 사람에 적게는 두세 권씩 많게는 뭐 십여 권 이상씩 샀으니까 한 번에 가면 몇백 권씩 샀겠네요. 그죠? 한 팀이. 네. 그 봉고차 뒤에 이제 꽉 찬 걸 저희가 봤었으니까요. 그 봉고차에 꽉 차면은 그다음에 다음 서점을 이동하니까 아니면 그날은 그 봉고차가 다 찼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 저희는 그냥 종로에서 그렇게 하고 뭐 한 시간 한두 시간 안에 저희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폐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많은 편이었고요, 저희한테. 그리고 그 책을 싣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시죠? 전 전혀 모르죠. 예. 그러면은 그 책이 그렇게 많은데 네. 그 책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전혀? 그건 전혀 저희는 당시에 너무 어려웠었고 그냥 알바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명박이란 그 당시에 이명박이 누군지도 잘 몰라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의심이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스 JTBC 보도에 따르면 다스 네. 직원들이 사인을 대신했다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알바한테 시킨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인을 저는 안 했고요. 네. 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하고 그분께서 그 친구 중에 글씨 잘 쓰는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중에 이제 글씨 잘 쓴다고 하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글씨 잘 쓰는 게 굉장히 여학생이니까 그 이렇게 또박또박 예쁘게 쓰는 글씨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라고 하더래요. 자기 앞장에. 그래서 그 사인을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글씨가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 네모 세계 같아가지고 애들이 네모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사인처럼. 사인을 자연스럽게 쓴 게 아니라 또박또박. 예, 자연스럽지가. 예, 또박또박 써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막 웃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다고. 예, 사인 알바도 했군요, 다들. 예, 직원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인이 존재했겠군요. 그랬겠죠. 근데 책이 이 정도로 많이 남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봉구차 어차피 한두 권 없어져도 알지도 못할 거고 뭐 네. 봉구차 운전하시는 분은 니네들 좀 가져가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고 그거는 그냥 예 뭐 원하는 대로 갖고 가라고 그러셨던 것 같고 저희도 뭐 다 몇 권씩 집에 갖고 와서 예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예 그냥 한 저희 알바했던 친구들 집에는 그 책이 다 있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베스트셀러는 못 믿겠다 앞으로 그런 말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냄비 받침으로요? 예. 네. 혹시 주변에 이 방송을 들은 그때 네. 알바했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예, 얘기를 네. 들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옵셔널 벤처스 BBK 관계사죠. 옵셔널 벤처스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돈 140억. 예. 이 돈을 개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스가, 예, 가져갔죠. 복잡한 사안인데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 옵셔널을 지난 13년간 미국에서 변호해 왔던 미국의 메리리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안을 옵셔널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네. 우선 그 이 사건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2004년 그 옵셔널 캐피털, 그 벤처스 코리아의 그 바뀌어진 이름, 네. 그 회사가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시작하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3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140억도 관련된 그 연방정부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역시 그 사건도 2005년에 시작이 돼서 네. 비슷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13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BBK 관련 사건을 맨 처음부터 맡아 하신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해왔는데 13년간 그러니까 다스와 그리고 김경준 씨를 상대로 양쪽을 상대로 싸운 변호사이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다스가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인데 자, 그동안 다스가 주장했던 바가 뭔지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140억 문제에 대해서 네. 그게 나올 때마다 다스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중요한 줄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그 자기들이 가져가던 2011년 2월 시점에 연방정부가 처음에 해놨던 동결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합법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네.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그 옵셔널이라는 그 작은 회사한테 네. 갈 돈을 다스가 가져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들도 김경준 씨한테 돈을 청구한 네. 채권자였고 옵셔널도 채권자였는데 네. 두 개의 채권자가 있을 때 자기들이 더 영리하게 잘해서 먼저 가져갔을 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네. 이게 두 번째 요점이고 세 번째 스위스에서 이제 돈을 가져갈 때 합의를 해서 그 김경준 씨가 보낸 게 아니고 네. 스위스 검찰이 어떤 명령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임프레션이 있는 말로 이렇게 두리뭉실 표현을 해요. 네. 어쩔 때는 합의였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강제 입체였다 그랬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세 가지 그 주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그 미국법을 모르면 어려운 부분이라 딱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네. 이게 제가 보는 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다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다스가 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경준 씨와 합의해서 김경준 씨가 보낸 게 아니라 스위스 검사가 명령해서 보낸 거다. 우린 받았을 뿐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돈이기 때문에 그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 캐피탈이 가져갈 돈인데 그걸 왜 다스가 가져갔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힘을 써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거기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죠 다스는 예 그렇죠 예, 부인하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서 다스가 부인을 하면 다스 말이 틀렸다고 말할 전문가가 국내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을 저희가. 그게 제가 본 견해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가능하면 의뢰인 통해서 의뢰인들이 뭐 말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안 나서려고 애를 썼는데. 네. 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응하게 됐는데 네. 그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나씩 왜 틀렸는지. 예, 그래서 인터뷰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자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네. 예 너무 법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럴게요. 그 첫 번째 계좌를 같이 네. 그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던 시점에 동결이 풀려 있었다. 네.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미국에서는 그걸 처음에 프리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결. 네. 동결로 네. 시작됐었어요. 그게 실제로 미국 연방검찰이 동결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 네. 동결이라는 거는 열쇠로 딱 잠가서 자물쇠로 잠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게 누구도 못 가져가게 자물쇠로 잠가놓은 건데
연방검찰이 패소를 했어요. 김경준 씨한테 몇 번. 패소했다 네. 다시 올라갔다 패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때 그 프리즈라는 거는 풀려있던 시점이 맞아요. 네. 자물쇠는 풀려있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물쇠가 풀렸다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닌 이유가 네. 미국 법에 그 자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법원이 관할권을 이미 행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영어로는 in rem이라 그래서 INREM이라고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네. 물건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이거는 법원이 지금 심의 중이니까 아무도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못 가져간다라는 관할권을 이미 미국 법원이 행사한 다음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게. 자물쇠는 아니지만 딱지는 붙여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딱지가 빨간 딱지 붙여있고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그 법원에 등장한 당사자들과 모든 변호사들은 알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서 몰래 훔쳐갔으면 그 사람은 미국법 위반은 아니지만 네. 다스나 김경준 씨 그룹이나 옵셔널은 이미 판사 앞에 와서 그 관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빨간 딱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법원 명령 없이 떼고 가져가는 거는 미국 법에 위반이 됐던 거예요. 그 인그램 주리스틱션이라는 그 관할권의 위반. 그래서 그 처벌은 벌금과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연방 형법 위반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 확실하고 그런데 그거를 미국 연방 정부가 눈 감아준 사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고 언젠가는 그 부분이 밝혀질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번째였고.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불법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게 불법이 명확하고 당시에 그 재판에 임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불법이 일어났는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요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옵셔널도 채권자였고 자기들도 채권자였는데 네. 자기들이 너무 잘해가고 자기들이 먼저 그 돈을 회수한 건데 네네. 뭐가 잘못됐냐 이 주장이에요, 항상. 네.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스위스에 있던 그 계좌는 그 미국 관할권 하에 있던 계좌의 계좌주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체였어요. 네. 김경준이나 에리카 김 개인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법인과 개인은 차이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네네. 삼성 회사의 계좌를 이재용 회장이 마음대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법도. 횡령이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법인체의 계좌 속에 있는 돈은 김경준 씨 개인이 빚을 갚는 돈이 아니었어요. 어쨌건 어떻게 하건. 그러면 다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 민사소송에서도 알렉산드리아를 소송하지 않았어요. 김경준, 에리카 김 이런 개인들만 했어요. 그런데 가져가던 그 시점에 옵셔널은 이미 371억 원이라는 횡령 액수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체에 대해서도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판결 채권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법인체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거는 옵셔널밖에 없었고 옵셔널은 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김경준 돈을 가져왔다 식으로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알렉산드리아 계좌였고 그 계좌에 대한 채권을 가진 거는 옵셔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이. 자 요약하면은. 이해하셨어요? 네네. 옵셔널이 네.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죠? 삼성이라는 네. 회사로부터. 그런데. 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옵셔널한테밖에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빚이 있는 사람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셈이 됐고 이거는 절차가 어찌 됐건 두 번째 주장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지금 국내에서
계속 김경준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옵션을 밖에 없다. 예. 없는데 그쵸?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용 빚이라면서. 예.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스위스에서 강제 집행한 거다라는 거는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왜 틀린 소리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스위스 연방검찰이 처음에 프리즈를 했던 거를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가 가서 거기서 소송을 벌려가지고 승소를 해서 그 프리즈를 풀었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게 풀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스가 그 없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 스위스를 갔어요. 스위스를 네. 가서 제네바 시에 네. 시 검찰한테 그때 김경준 씨가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에서 횡령한 거와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문제로 8년형을 받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스에 대한 형법 형사 문제가 아니고 옵셔널 네. 때문에 이미 체포돼서 기소돼서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그 기록을 가져가서 이 돈 세탁이 있고 엄청난 이제 그 범법 행위가 있는 이런 돈이라고 하면서 제네바 시의 그 시 검사한테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결을 지키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그런 시 차원에서 약간의 그 동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다스가 부탁해서 한 거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계속 자기들끼리 2009년부터 합의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민사소송에서. 합의 노력을 했는데 양쪽 다 첨예한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이 되고 있다가 2010년 말에 업체들한테 370. 네. 네. 변호사님?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저는 이해했는데요. 변호사님의 네. 말씀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해볼게요. 변호사님 만나봐주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연방검사가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시에 있는 검사한테 가가지고, 마치, 김경준 씨와 다스가 서로 합의가 된 것처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쵸? 자기들끼리 사인하고, 네. 그 앞에서, 네. 그 앞에 있던 시검사, 그러면 이해 당사자 둘이 합의가 된 건가 보다 하고 돈을 내줬다, 이거죠? 그쵸. 결론은 그거예요. 네, 결론은 그거예요, 둘이. 네. 그러니까 둘이 다스가 문제 걸어놨다가, 예. 이제 둘이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풀어줘라. 그러니까 두장 꽝꽝꽝 치는 거죠. 무슨 판결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경준 씨가 가서, 김경준 씨가 했든, 뭐, 에리카 김 씨가 했든, 그 계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그거 갖고 가서 은행한테 이거 보세요. 이거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쳐 모여 한 거죠. 둘이서.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이해했고요. 한국에 언제 오십니까? 네. 한번 모시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사실 일반 청취자들 다 알 필요는 없고 요는 뭐냐면 다스와 김경준 씨 둘 사이에 합의한 걸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풀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스위스까지 가서. 맞습니다. 네, 여기 옵셔널 벤처스의 네.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여기 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검찰 네. 가만히 있는데 스위스 쪽에서 네. 이 돈은 풀린 거니까 꽝꽝꽝 하고 강제로 집행해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맞아요.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쉽게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예. 네. 저희가 4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네.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절대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절대 안 주겠다고 하는 거죠. 140억을 돌려받아야 네. 되는 상황인 거죠, 여전히. 네. 예. 네. 저희가 피해자들이 140억을 돌려받도록 저희 방송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옵셔널 캐피탈의 미국 측 변호를 13년간 맡고 있는 메리리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개주. 예. 대한민국에서 현재
아마도 최대액을 모으고 있는 개주입니다. 안현구 전 대구지방국세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JTBC에서도 드디어 플랜다스의 개를 손석희 선생 브리핑으로 직접 소개를 했어요. 네. 예. 한 6개월 늦었네요. 그렇죠.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얼마가 모였습니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개주로 참가하겠다고 한 모금 금액으로 보면 2만 명에 한 110억 정도인데. 110억이요? 예. 그런데 은행 기준으로 지금 입금된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110억이고. 예. 어제까지 입금된 사람은? 18,000명에 85억 정도 들어왔어요. 85억. 이야. 맞네요. 돈 많습니다. 네. 지금 85억.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게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이상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하다가. 예. 그렇게 장난처럼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두 돈을 보낸다고 하신 분들이 100억이 넘었고 현재 입금된 것만 85억이고 그때 3%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시점에 얼마였죠? 그때 3%가 242억이었습니다. 242억. 예. 예. 242억인데 이걸 캠코가 다시 한번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래도 어제께 이 다시 이제 왜 안, 지금 평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시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예. 11월 한 말경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장에. 네.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곤란하겠죠. 예. 그랬더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예.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예.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거 못 사게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었고 처음에 상속세를 낼 때 한 416억 가치로 예. 물납이 된 것인데 나오면서만 850억이 됐다가 예. 최근에 그 평가를 해서 1450억이 됐거든요. 그렇죠. 20%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3%는 그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42억 정도 작년 네. 기준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최대치 떨어지면 145억으로 정도 될 거다 해서 저희들 지금 145억 정도를 목표로. 개금을 모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밝힌 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육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캠코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145억보다. 예, 140억. 상대 가치 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 국세청에서 내 평가한 거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이 평가가 돼 가지고 안 팔리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갔고 그래서 유사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를 아하.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죠. 예, 기준을 이제 바꿔 가지고 상대 가치 평가라는 개념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상대 가치 평가라는 거는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매출의 그 정도 자산의 그 정도 이익 뭐 이 정도 비슷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 주식가치하고 평가가 유사해야 된다 이런. 그럼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평가는 해봐야 알지만 예.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야, 이거 좀 실현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해도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징적인 걸 뿐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이 모임에, 예. 이 움직임에. 이 주식 그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그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네. 같이 조인이 돼서 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이제 이 상황을 쭉 검토한 결과 3%만으로도 이 회사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현재 예.
명문 그 표면상으로는 명의상으로는 네.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 뭐 김창대 씨 이런 분으로 네. 돼 있지만 실제 주주는 그 이상 이명박 씨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그렇게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정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 예,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차명 주식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다 가짜 주주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차명 주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의제 간주 증여로 해서 의제 증여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주식을 가진 분들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예. 증여세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은 회장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에게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요. 예. 예. 얼마나 나올까요? 한 거의 반 정도의 그 세금을 물려야 되지 반 않을까 정도. 싶고요. 예. 그러면 지금 주식이 거의 40몇 프로 정도 되니까 반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평가액에. 그런데 그분들 다 차명인들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명의를 빌려가는 경우에는 차명 소유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증여 의제 그러면 그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그 차명으로 보여지니까 거의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예. 몇 천억 단위가 되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몇 천억 단위의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명 주주들은 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면은 한 주당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 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형이나 인척이나 네.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3%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기는 이게 법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야, 3%로 다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이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큰일 났네요. 정말. 계속 장부 열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사들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뭐, 이런 거를 구매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회사나 재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많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돈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션을 먹어서 거기서 우리가 뭐 관심 있어 괜찮은 회사라서. 예. 이렇게 그 주식 우리가 살게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분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그 사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라든지 어떤 경위에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만만치 않은 게 포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데 실소유주가 누구든 아주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는 것을 못 사게 하려 그러면은 네. 저희들은 3%를 사면 되는데 네. 그분들이 못 사게 하기 위해서는 6% 이상을 사야 돼요. 네. 왜냐하면 3%, 13%가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3%만 사가지고는 저희 나머지 3%를 우리가 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지금 아마 고려돼야 되니까.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총장님 나쁜 사람. 정말 괴롭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아이디어 냈을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네. 이게 저희들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마,
많은 국민들이 여기 다 참여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사실 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소 공장에서 지금 계속 이 반복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열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해외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빠진 상태예요. 지금 아직 해외에서는 우리가 페이팔을 완비를 못해 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빨리 독촉들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돈 좀 내자고. 예, 한다스 하자고 나도. 꼭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다스 하자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예. 예. 뭐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전 정권 혹은 권력들이 분명히 몰래 몰래 치부하고 혹은 법을 피해간 것 같은데 쳐다만 보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예. 그 응징의 일부 일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식은 돈을 플란 다스의 개가 차용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러니까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을 이제 그 몇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좀 전화가 온 분이 있어요. 직접. 네. 그래서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들 차용증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래요. 잘.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네. 몇십 년 지나서 애들이 컸을 때 내가 이거 인증했을 기록으로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가 예. MB를 괴롭혔어.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일에 직접 너희들 이름으로 이게 그때 참여가 됐었어. 이해갑니다. 예, 촛불 아마. 시즌2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98년에 딴지일보라는 걸 만들 때 말이죠. 예. 혼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온라인상에서 기자를 모았는데 그 온라인상으로 기자를 모을 때 임명장을 줬어요. 네. 저 혼자. 제가 민족 정론이라고 예. 지상 100층 지하 99층짜리 빌딩에 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이라고 하면서 메일로 이제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때 대통령 임명장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봉황 그려넣어가지고 네. 도장도 그대로 봤어요. 딴지 총수라고. 근데 그거 받은 사람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작권 침해나 그런 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엔 이 차용증에 말이죠. 봉황 말고 참새를 그리세요. 참새. 대통령 임명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봉황 대신에 참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 참새 떼들이 역사를 바꿨다. 그런 차용증을 만들어서 이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예. 표구에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봉황의 어떤 그 뭡니까 각도인데 자세히 보면 참새 때예요 이게. 참새 때가 바꾸었다. 예. 차용증 저희가 연구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금박으로. 금박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제 다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봐서 하는데 뭔가 방해 세력도 또 동시에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촌살인 사건 SBS가 처음으로 보도할 때 그때 예. 그 편집본이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관련 문서들 잘 온라인에만 두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따로 저장도 하시고. 네. 예. 안 그래도 그 말씀 지금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또 2중, 3중 장치를 해서 보안 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많은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안도 신경 써주시고. 오신 김에 자, 이 계속합니다. 플란 다스에게는 계속 그 누구든지 예.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다스는 10만 원 기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10만 원 기준. 15만 원. 15만, 아, 15만 원 기준. 한 다스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몇 다스 하신 분들도 있고 그
400다스 하신 분도 있죠. 6천만 원. 예, 예, 예. 400다스.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최고가 400다스까지. 400다스. 예. 예. 여기서 다스는 한 계좌를 그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400다스 하신 분도 있고 한 다스는 15만 원입니다. 계속 모으고 있고요. 캠코가 원래는 이때쯤 그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입찰 공고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재산운동본부에서 대책기운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들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예. 예. 요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죠. 예, 예. 계속 인터뷰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이게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 소위 그 전 정권의 경제 비리 의혹을 예. 파헤치겠다고 나선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냥 게시판에서 항의하거나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역사에도 기록될 일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브리핑에서 잠깐 다른 건데 국세청에서 네. 네. 삼성 비자금 계좌 예. 그게 이제 그 2008년 4월인가요? 예. 그 하여튼 지금 공소시효가 예. 예. 공소시효 10년이죠. 이제 저희들은 국세청에서는 그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이제 공소시효에라고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은 예. 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서 부가 제척 기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예. 그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 정해 놓고 있죠. 예.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거기에 삼성의 그 비자금이 한 4억 5천 정도. 예. 4조 5천억 정도. 4조 5천억. 예. 예. 그랬죠.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실명 전환하면서 빼갔어요. 물론 실명 전환했냐도 사실을 따질 부분인데 빼가고 계좌가 거의 깡통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예. 되었는데 그 기간 깡통이 된 거의 깡통이 된 이후에만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 부세청에서. 예.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돈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전 금액까지 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부과하면 그 세금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고. 이제 부가제척 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네.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쭉 이어지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네. 과세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검토는 조금 더 다투어보긴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조 5천억 전체를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빼간 이후에 뭐 천억 정도 남았을 때만 그 뒷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물리적으로 그 시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세라는 게 이제 그 앞에서 쭉 이루어진 것의 결과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럼 그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들까지 같이 쭉 이어진 내용들인데 네. 그걸 딱 잘라가지고 네.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건 하는 것은 부가제척 기간의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법의 정신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도를 10건을 했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예. 그 한 건이 그 공소시효에 해당이 되고 예. 나머지 9건은 지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 한 건만 가지고 그분을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9건은 없었던 척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잡혔으니 연결된 사건이라 이거예요. 예. 그 사건들이 쭉 연결된 범죄였는데 따로따로 떨어진 범죄가 아니라 예. 그러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랬다. 예. 삼성이 아니고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서 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을 의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플란다스 이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2만 명이 110억. 예. 해외에서는 페이팔이 언제 준비된다고요? 페이팔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그 페이팔을 여는 쪽하고 예. 계속 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1월달 1월 한 20일 넘어야지 평가가 끝나고 공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한 2월달이나 돼야 이 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지금 많다.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을 안 닫습니다. 네. 해외에서 참여하실 분 기회도 곧 열릴 것이고 그리고 네. 다만 이제 목표한 금액 1차 목표한 금액은 거의 다 차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표한 금액 이상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들은 그 이상은 필요도 네. 없고. 약간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음이. 예. 자, 참새 그려진 참새 그려진 차용증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준 국내 최대 개조 안흥무 전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고기, 고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됐죠. 네, 이 사안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님과 함께 한때는 부장판사였던 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예, 예,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오랫동안 이 영장 발부와 기각을 논해왔는데, 네. 예. 최근에 오늘 이제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이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과연 법원의 영장 발부와 기각의 기준이 일관성이 최근에 있는 것인가? 예. 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직전 그저께 김태호 비서관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때 범죄가 소명이 됐고 증거도 어느 정도 수집됐기 때문에 기각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오늘 발부는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수집됐기 때문에 발부됐어요. 네. 제가 이게 법을 몰라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이거 한번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크게 보면, 네. 공장장님께서도 알고 판사님? 판사님, 전화가 지금 끊어졌다 합니다.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지금 지하철역에 있어가지고. 아, 지하철역?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다시. 예. 예. 잘 들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MB 수사 라인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이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각계 보긴 사실 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김태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담 정도관에서 네.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면 가담 정도관에서 김태호 전 비서관은 연결고리 정도지 어떤 실행행위나 지시행위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다는 거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직전에 있었던 최은수 국정원 2차장, 전 2차장 네. 영장 기각 때를 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담 정도에 비해서, 구속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해서 영장이 기각됐었거든요. 네. 최은수 2차장 같은 경우에. 네. 네. 이런 식으로 확 끊어지는 경우가 요즘 좀 드문데 삐삐삐 끊어졌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끊어지기까지 해가지고 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법원의 영장 기각과 발부 일관성의 문제 짚어보려고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계시죠. 예. 이정열 전 부산 판사님을 연결했는데 지금 지하철에 계셔가지고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지하철이 빨리 움직이나 봐요. 아니면 지하철이 내린 건지. 자, 연결됐나요? 아직도 연결이 안 되고 있고. 30초 이내에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다음 순서 해버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연결됐습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움직이셨죠? 아니요. 계속 있는데 여기가 실외라 추워요. 그리고 안 되나 봐요. 네. 전화기가 추운 건 네.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그 김태호 전 비서관하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대를 보면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그보다 윗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 중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태효 전 비서관하고 일관성을 찾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오히려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낀 점은 네. 우병우 전 수석 1차 기각 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혐의가 뭐냐면 직권남용죄였어요. 네. 이번도 직권남용죄고요. 네. 근데 그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럼 지금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냐. 직권남용죄가 사실 법적으로 성립되는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1차 때 구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한 건 뭐 너무나 늦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그 김관진, 임관빈 그리고 김태효 네. 로 이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어떤 그 길목을 네. 이 석방과 또는 기각으로 계속해서 막고 있는가 아니냐고 하는 일반인들의 있던 우려 혹은 뭐 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의심은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이 너무나 무리한 결정이었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으면서 출석을 할 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나 우병우 전 수석 쪽은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률적인 거하고는 약간 달리, 일련의 흐름상 그런데, 이쪽 우병우 전 수석이나, 뭐, 크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집중해서 보호를 했던 그런 그 관점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 쪽을, 좀 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는 쪽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법률적인 게 아니라, 이제, 오랜 판사 생활도 네. 하시고, 사실은 네. 딱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딱 법리로만 모든 게 결정됐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법리적으로 봐도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결정들이 왜 나올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나 추측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차라리 법리적으로 일관됐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는 게 그런 이제 뒷배경에 관한 그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얘를 나누고 네.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뭐 거의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요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막다가 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네. 오늘 하고요. 추측입니다. 네. 네. 개인적인 추정이신 거죠. 네. 저도 집단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방송 끊겨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동안 이정열 사무장이었습니다. 자, 효준. 저는 효준이라고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효준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본인 스스로 마칼럼니스트라고. 효준보다는 나아요. 하다하다 마칼럼니스트를 다시. 아니, 효준이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서 뭐? 효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효도루. 지난주에 나온 거 효도루가 좀 효도루. 효도루.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효도루. 좀 힘있어 보이고. 효준보다는 좀 나아요. 마짜르트는 괜찮았잖아요. 마짜르트. 마짜르트도 괜찮아요. 예. 예. 느낌이 있어요. 마짜르트. 예. 그럼 오늘은 제가 마짜르트로 해드릴게요. 마짜르트 좋습니다. 마짜르트. 자, 이번에 책도 내셨다고 하는데, 웬 책을 내셨어요? 아, 그 전에 이미 나왔던 그 책인데, 그 서울 음식에 대해서 썼던 그 그러니까 작가가 둘이 저하고 이렇게 네. 둘이서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써나는 방식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 그냥 제 것만 따로 묶었어요. 책이 잘 안 팔려가지고. 본인만 잘 나가려고. 아니 네. 맛집 소개네요. 아, 맛집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울 사람들의 삶을
음식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예를 들어 신림동 순대라고 하면 신림동 순대의 제일 맛있는 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신림동 순대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왜 신림동 사람들은 그렇게 순대를 많이 먹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아는 척하는. 예, 네, 맞습니다. 아는 척, 아는 척 하게. 그런데 그, 우리는 보통 먹어본 음식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팔려요. 크게 필요 없는 책이네요. 인터넷에 블로그로 올라오면은 뭐, 네. 읽어볼만한데. 영화관. 그 좀 달라요, 결이. 그래도 지금 1년 동안 취재해가지고, 네. 거기에 힘들게 쓴 책을 가지고. 성북동 칼국수. 이야기. 네. 성북동 회화동 칼국수는 왜 중요한가? 거기 문화는 무엇인가? 성북동 칼국수 이런 데 가면 간판이 아주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오래됐어요? 간판이 작을까? 뭐 이런 것들. 간판이 왜 작습니까? 그 성북동 칼국수가 크게 번져 나가는 게 박정희 정부 때의 그 홍문식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상도 권력이죠. 네. 그때 당시에 뭐 경상도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도식 칼국수가 그 일대에 번져요. 칼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어숙회가 있고 네. 육전이 있고 이러죠. 경상도식 네. 일단 제사 음식 같은 이런 모양도 이렇게 같이 깔리. 성북도 일대 많습니다. 그거 네.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경상도 정치인들이 그게 많이 가요. 지금도 그래요.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이렇게 가요. 칼국수 가격도 비싸요. 네. 뭐 이런 비싸게 팔아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간판이 작아요? 그거 간판이 작은 건 무슨 상관입니까? 권력은 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나누는 것이 아닌 시절. 아 자기들끼리만 아는 집으로 맞아요. 남기려고 했었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향해서 간판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석하시는 거죠. 뭐 제가 하는 일은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냥 성북 구청의 간판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읽어낼 수 있는 것들 그 시대를 읽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책 얘기 그만하고요. 네, 네, 그렇죠. 안 팔릴 네. 책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중국 방문 중에 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먹었던 음식 얘기도 아니요, 있는데 아니요. 오늘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가서 먹은 음식 이야기. 아 예. 그 베이징에서 그 아침을 드시는데 그게 뭐 서민 식당에 가서 예, 예. 그 꽈배기 유타오하고 그 두장이라고 해서 예. 그 일종의 콩물이죠. 콩물. 두유. 우리는 두유라고 예. 이렇게 부르는데 그 콩물에 이렇게 먹는 이게 것이 중국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예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먹는 음식입니다. 빵과 우유. 그 우리나라 중국집에서는 이런 것을 안 파니까 그렇죠. 이게 중국 음식인가 뭐 이러고 저 의아해하는데 예전에 연희동에서 그게 그 화교들이 하는 식당에서 아침에 이걸 좀 팔기도 했거든요. 서양의 토스트 우유하고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산역 앞에서 팔았거든요. 제 작은 형이 신문 배달한다고 네. 그걸 갑자기 뭐 나서 가지고 심심하니까 그 새벽에 나가기 얼마나 심심해요. 그래서 제 어린 이 동생을 끌고 나가서 같이 가자 그래요. 꼬신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먹으러 가자. 이거 먹자고. 마산역 앞에 새벽에 이제 신문이 이렇게 놓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리어카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걸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뭐 이쯤에 그 처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산 어시장에 가면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역 앞에 가도 이렇게 두장과 유타오를 파는 이렇게 횡상도 있고요.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요. 맛이 어떤 콩국 우리나라 콩국물 맛입니까? 콩국물 맛이에요. 똑같아요. 네. 뭐, 이 중국의 그 콩도 우리가 네. 그 백태라고 부르는 메주콩, 네. 그거거든요. 그걸, 갈아서 비지 빼고 그 콩물만 끓이는 거죠. 약간 비릿한데. 아, 이 비릿한 맛을 조금 즐기는 게 그게 이제 진짜 미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둔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기호에 따라서 뭐 설탕을 타기도 하고요. 재밌는 문자 하나 왔습니다. 대동 효지도.
이 책 제목을 대동여지도로 했었어 해요. 대동여지도. 수준 좀 올립니다. 대동여지도. 그래서 그 뭐 중국의 음식으로 이렇게 아침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데에는 이 음식이 있고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산에 계실 때 부산역 앞에 이런 데서 아마 드셨을 가능성이 아하. 높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던 음식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마산에서 먹었고 지금 마산에도 존재하고 부산에서도 지금도 존재하고 연희동에도 있고 하는 이런 것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게? 6월에 들어왔나요? 이거는 그 노동자들이 음식이거든요. 네. 아침에 일 나갈 때 새벽같이 네. 그 아침에 되면 뭐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훌훌훌 이렇게 따뜻하게 가지고 몸을 녹이면서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보통 그 화교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게 그 임오군란 무렵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면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쿨이라 그러죠. 그 노동자로 산 그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왔다. 뭐 네.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이 먹었던 음식들, 그 부두가에서 뭐 일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음식, 그 흔적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궁금증 풀렸는데 갑자기 말씀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뭐 토스트 뭐 미국이나 토스트 우유 혹은 뭐 프랑스에서 크루아상 뭐 유럽에서 네. 우유 뭐 중국에서도 지금 두유하고 꽈배기 빵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국밥이 있었죠. 국밥이요? 네. 우리는 왜 밥이었을까요? 우리는 밀이 밀을 생산하기에는 뭐 적절한 기후 때가 아니에요. 우유를 먹는 것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유는 소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능력하지 못했고요. 이게 두유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콩은 꽤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두유는 왜 안 먹었을까요? 두유를 만들려고 하면 좀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그걸 한번 만들어 놔놓으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가정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사실 힘들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가.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두유가 크게 번창하는 것은 이제 산업이 번창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야만이 만들어지는 음식이죠. 식당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평상시 궁금한 건데 우리는 그럼 왜 이런 식당이 없었죠? 주막 정도만 있었고 말씀하신 조선이 네. 상업을 발전시키지를 못했잖아요. 산업공상 네. 상업을 가장 천시한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식당이 그 경제가 없어요, 식당이.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엉망이었고요. 네. 겨우 그냥 먹고 살았던 그런 나라였죠. 갑자기 왜 그냥 화를 내십니까? 이게 식당 없었다고 하니까 그 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렇게 화가 나요. 음식의 문화 관점에서 특히나 식당도 그러니까 없고 농업을 중시하는 거 뭐 중농업 괜찮아요. 그런데 상업도 이렇게 중시해야만이 그때 좀 잘 살았고 그래야 이거 먹을 만한 것도 음식도 좀 내려오고 네. 효준 환경 선생이었습니다.